태양광 발전 설비는 주로 건물 옥상에 설치되고 있는데요. 이제는 아파트 발코니에서도 소형 발전기를 설치해 전기료를 아끼는 집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아파트 단지, 발코니 난간에 에어컨 실외기만한 설비를 달아놓은 집들이 보입니다. 한 시간에 250와트의 전력을 생산하는 소형 태양광 발전기입니다. 가정용 냉장고 한 대를 돌릴 수 있는 용량으로 전기료 절감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설치 이전에는 4만 원대 그렇게 나왔는데 설치 후에는 4만 원 미만으로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월 평균 한 3천 원 정도. 전주시도 소형 태양광 발전기 설치를 지원합니다. 한 집당 아파트는 40만 원, 단독주택은 100만 원의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전주시는 아파트는 한 달 평균 9천 원의 전기료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에너지 생산의 주체가 되어서 에너지를 가정 내에서 생산해서 가정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감축하는. 하지만 과제도 있습니다. 설치비를 지원받아도 설치비 회수에 5, 6년이 걸립니다. 그나마 저층이거나 정남향이 아닌 아파트는 발전 효율이 떨어져 설치비 지원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